4월 27일 불당중앙학교 쪽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자 1과 학자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자, 사이먼과 제임스 둘다 수영을 못한다. 사이먼과 제임스 둘다 수영을 못한다. 사이먼과 제임스 둘다 수영을 못한다. 적어주시고요. 다음. 자, 그들은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물었다. 4형식으로도 적고 3형식으로도 적어주세요. 그들은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물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물었다. 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너희들 학교 자료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었죠? 기억나나? 자, for 적어주시고요. for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외웠던 거 적고요. D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적어서 A, B, C, D, T는 아니었는데 학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D. 그 다음에 of를 쓰는 거두개 있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of를 쓰는 거두개 적어주시고 자, 다음. 자, 엄마와 아빠 둘다 고양이를 좋아한다. 고양이들. 엄마와 아빠 둘다 고양이들을 좋아한다. 다음. 나는 거기에 차를 타고 또 갔고, 자전거를 타고도 갔다. 나는 거기에 차를 타고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도 갔다. 나는 거기에 차를 타고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도 갔다. 다음, 나는 행복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다. 나는 행복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부가자료로 넘어가서요. 자, 컴퓨터 게임들을 할 시간이다. 컴퓨터 게임들을 할 시간이다. 컴퓨터 게임들을 할 시간이다. 그다음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적고요. 무슨 용법인지 적으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적는 거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적는 거 뭐뭐 하기 위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적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같은 거 두 개 더 적으시고요. 용법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적고 용법 적고 또 적어주시고요.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그 다음 한국어는 배우기에 쉽니? 한국어는 배우기 쉽니? 한국어는 배우기 쉽니? 한국어는 배우기에 쉽니? 다음 진실을 말하나니 그 진실을 말하다니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 그 진실을 말하다니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 문장 적고 무슨 용법인지 적어야 됩니다. 그 진실을 말하다니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 다음 그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다. 다음 넘어가세요. 침팬지들은 도구를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영리하다. 침팬지들은 도구들을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영리하다. 다음 자, 탐은 토요일마다 일해야 하니 탐은 토요일마다 일해야 하니
자,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